돈하고 어느 정도 여유로워야지만 내가 인심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. 1억 벌기 힘들어. 그러니까 안 쓰면 이자가 안 나는 거야. 당연하지. 나 몰랐어요. 마이너스 성적도 만들어보니까 없어. 좋은 인생은 아니었는데 아이 대출 부러워 마이너스 성적이 없어서 부러워 그리고 카드값도 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금리 시대의 투자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.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. 사실 대출 좀 저는 아직까지 대출이 무서워요.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. 어른들한테 대출 무서운 거라고. 함부로 하지 말라고. 부도만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들 시대에는 자금의 수요가 넘쳐났고 공급이 적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내가 맨 처음에 은행 들어갔을 때 예금 이자를 18% 줬어. 신한은행 오케이 저축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출 금리는 25% 받았고. 근데 성장기니까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 40%, 50%, 100%를 먹었으니까. 근데 지금 어떻게 될 거야? 자금이 수요가 없잖아. 오늘 만약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한 2.7에 받을 수 있을 거야. 금리를 또 내렸으니까. 한 2.9 하다가. 그러면 지금 월세 한 5% 내잖아. 5% 받아다가 2.7% 대출금리 내면 2.3% 먹잖아. 그게 1점은 얼마를 먹는 거야? 1점은 230억을 먹는 거야.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2년 안에 우리나라 금리가 제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지. 좋은 직장 다니거나 소득신고 많이 하는 분들은 또 금리도 할인해 주잖아. 마이너스 대출 안 쓰면 또 이자도 안 내잖아. 대출해야 되네. 그러니까 딱 크레딧 라인을 딱 살려놓고 변동성이 심할 때 싸게 사면 되잖아, 뭐든지. 그런 측면에서 또 마이너스 통장은 반드시 사용해야 그렇지, 반드시. 왜? 반드시란 용어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. 반드시 사용해야지. 왜 마이너스 통장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?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저수지를 반드시 해놓잖아. 아, 해놔야지. 비가 안 올 때 그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그래야지 벼가 안 죽잖아. 똑같아. 내가 지금 자금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잖아. 그런데 크레딧 라인 마이너스 통장을 해놓으면 그 자금으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뭐 밥도 사 먹고 할 수 있잖아. 제가 몰랐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안 쓰면 이자가 안 나는 당연하지. 나 몰랐어요.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보니까 없어. 좋은 인생은 아니었는데 아이 부러워.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서 부러워.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옛날 어렸을 때 신용카드 좀 써가지고 고생한 걸 제가 봐서 저는 이제 신용카드도 좀 되게 약간 지금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냐면 할부를 안 해.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일시불로 결제해서 다음 달 내가 얼마 나갈지 내 눈으로 좀 알고 싶어. 좋은 습관이네. 자금을 딱 관리를 하면서 좋은 습관이야. 근데 불에함 되었다고 불을 안 쓰나? 잘 관리하면 되지. 그렇게 좋은 말로 대응을 하시네.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요지의 아파트가 갑자기 급매물이 났다는 거 사놓으면 정상화되면 얼마 버는데? 1억 벌기 힘들어.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한 50% 내니까 내가 뭐 한 4억, 5억 받아도 지금은 그것도 못 받지만 받아도 집에 가져가는 건 2억도 안 돼. 높아질수록 세금 많이 내야 돼. 거의 50% 가져가.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라.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놓으면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뭐냐 하면 뭐요?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라. 아, 여기서 공기부여되는구나. 그렇지. 아, 공기부여되는구나. 신문도 하나 더 본다니까. 뉴스도 하나 더 보고. 맞아.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진짜라니까. 경제를 알고 싶으면 일단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라. 맞아. 그래야지 관심이 간다. 비트코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어느 게 맛있고 어느 게 좋고 그걸 안다니까. 그렇죠. 감을 잡는다니까. 하지만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. 20대, 30대 청춘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이제 사실 재테크라든가 경제를 좀 잘 모르잖아요. 선배님으로서 뭔가 그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. 문자 써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참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맹자란 책에 무항산, 무항심이라고 나와요. 무항산, 무항심. 내가 재산이 없으면 무항상, 항상적인 재산이 없으면 내가 평온한 마음을 못 가진다.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. 무항산, 무항심. 맹자의 그 말이 나옵니다. 20대 때 그 책을 읽고 깨달았어. 내가 돈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. 그렇다고 꼭 돈을 지배하자는 건 아닌데 돈하고 어느 정도 여유로워야지만 내가 인심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. 기본적으로 돈을 공부하고 돈을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메이크 머니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배워야 돼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울시내 부동산 작은 거 계속 임대사업자 내면서 늘리면 돼.
그래가지고 월세가 퇴직을 해도 그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. 그런데 서울시내 작은 소형 부동산이 주거용이 내린다면 나라 망한 거잖아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. 실전 공부. 세미나를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. 글로벌 세미나. 홍콩, 싱가포르, 뉴욕 이런 데 엄청나게 비트코인 세미나도 하고 하거든. 그냥 한 1,000만 원 되도록 가봐. 가보면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지는구나. 그 가끔가다 나도 세미나나 좀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한수 배운다니까. 그러면 그걸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. 미리 본 사람이 미리 만들 수 있어. 아니, 투자 쪽에서 되게 유명한 분 누구 혹시라도 한 번에 만나본 적 있다면? 짐 로저스는 내가 악수 한번 해봤어요. 아까 얘기하고 드릴까요? 짐 로저스. 짐 로저스 유명하지. 짐 로저스가 조지 스루스하고 같이 해치펀드 하다가 그 양반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갔잖아. 세금이 거기가 없기 때문에. 싱가포르에서 만났군요. 에? 싱가포르에서 한번 멀치에서 악수 한번 했어. 뛰어가서. 뛰어가서.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는 게 대표적인 기준 그냥 일반적으로 세 가지잖아요. 돈, 권력, 명예. 저는 사실은 이 셋 중에서 권력은 진짜 관심이 없고 돈은 제 조금 관심이, 저는 사실 명예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불행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를 많이 주지. 그리고 편안함을 주는 거야. 그렇지, 맞아. 저도 수익이 조금씩 막 괜찮아지고 하면 아니 축하해. 그럴 때가 있었다고. 그럴 때 음식점 가서 가격표를 안 보고 주문한다는 맞아. 게 굉장한 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막 맞아. 편안함을 주더라고. 맞아. 그리고 카드값도 옵니다. 확실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. 불행하지 않은. 특히 지금은 현업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50대, 60대 리타이어하고 캐시플로우가 안 돌 때는 미치죠. 그래 선배들하고 식사할 때는 내가 돈은 많이 없지만 미리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계산을 해놔. 카드를 줘놓든가. 네. 왜냐면 그 선배들도 왕년에는 날고 기는 분이었거든. 어마어마한데. 그런데 재정에 돈에 대한 개념이 미리 없어가지고 만나면 내한테 맨날 얘기하거든. 땡길 수 있을 때 땡겨라. 합법적으로. 저랑 있을 때 제가 화장실에 계속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성장, 저금리 시대이잖아요. 오늘 주제도 그거예요.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. 일단은 김 작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. 옆에 있다고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닌가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먼저 갖춰야 돼. 내 같은 경우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운동을 하거든. 맞아. 내가 5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운동을 일주일에서 한 달만 안 오면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. 그러니까 체력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는 지력을 갖춰야 돼. 특히 젊은 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도 안 죽어. 밥 나눠주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많이 깨지라고. 깨지다 보면 자기 그릇이 완성이 돼. 그때 돈은 들어오는 것 같아. 제가 항상 이제 엔딩 멘트를 생각하는데 선배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깨지라는 말과 또 선배님 아시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중국 속담으로 이야기 엔딩 그냥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 국외봉사를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깨진 그릇에 복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? 맞아. 저는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릇이 한번 깨져봐야지 자기 그릇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자기 그 그릇의 크기 그리고 그 그릇을 얼마나 넘칠 수 있고 더 다른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깨진 그것들이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복이 되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네, 오늘 만나뵌 손님은 교보증권의 국제금융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종구 상무님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채권과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말씀.